스네어를 설명 다 하면은 탐탐이나 뭐 킥은 따로 설명할 것도 충분히 없겠네. 저 통 구조가 비슷하니까. 쉘이 있고 헤드를 달기 위해서는 후크 림이 있어야 되고 얘들을 쪼여주려면 텐션 노드가 있어야 되고 텐션 노드를 잡아준 역할하는 거는 러그들이고 그다음에 스네어처럼 뭔가 와이어 소리를 내야 될 때는 스트링러버가 있어야 되고 걔네 그리고 와이어들을 잡아주려면은 스트링러버랑 버프랑 잡아주는 애들이 있어야 되고 이제 이 각 부품들의 이름을 알았으니까 내 악기에서 뭔가 좀 고장났거나 파손됐거나 이런 것들은 동일한 걸로 주문해서 쓰면 되겠지. 웬만한 건 다 구할 수 있어. 이미 다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탐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스네어보다는 더 간단하게 생겼으니까 얘들도 마찬가지로 러그 있고 볼트 있고 에어홀 있고 똑같아. 이제 여기서 좀 차이점이 있는 거는 킥. 킥. 킥 같은 경우는 내내 같은 구조지만 풀 같은 구조인데 스네어랑 탐 같은 경우는 후크 자체에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에다가 볼트를 집어넣어서 러브랑 이렇게 직결시키는 방식인데 킥 같은 경우는 후크에 구멍이 따로 있지가 않잖아. 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게 있어. 갈고리처럼 갈고리 후크를 이렇게 잡아서 볼트를 이제 연결해서 쪼여주는 이거를 클러라고 해. 클러 모양은 다 달라. 그런 거야. 프로 간 김에 이것도 하나 진짜 밑에 킥에는 밑에 이렇게 발이 달려있잖아. 드럼이 밀리지 않게끔 그리고 드럼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게끔 잡아주는 역할하는 그 다리 그 다리를 스퍼라고 해. 스퍼 그 정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뭐 똑같이 킥에도 러브 있고 그러면 통에 달려있는 그런 애들은 일단은 한 번씩은 다 다르겠지. 스네어 같은 경우는 어디에 걸어놓는 게 아니라 이제 별도로 스네어 스탠드가 따로 있어서 이제 거기다 올려놓고 연주를 하는 악기고 탐 같은 경우는 탐 홀더에다가 손을 걸어서 쓰고 지금 여기 세트 같은 경우는 렉이라는 또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그 렉에다가 심벌이랑 탐이랑 같이 이렇게 리세팅을 해놓은 경우고 내가 렉을 쓴 지는 되게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됐는데요. 렉을 쓴 이유는 공간을 많이 안 차지하기 때문에 스탠드들은 다 밑에 이제 산발 형태로 돼 있잖아. 펼쳐놓으면 다 너무 많이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그래가지고 마이킹까지 하려면 또 더 많은 스탠드들이 막 펼쳐져야 돼서 그 공간을 좀 더 줄이려고 렉을 설치한 거고 특히 이동이 없으면 이렇게 렉 한번 설치하면 되게 편한 거 같아. 이거 탐, 플로탐 다리는 다리예요? 레그? 플로탐 레그지. 플로탐 레그? 응. 한번 더 찾아볼게. 확실하게 하고. 이 밑에 이불이 너무 우리 할머니 집 같네. 플로탐 다리 그냥 이렇게 플로탐 레그 하면 돼. 플로탐 레그. 플로탐 레그스. 됐지 이제 가서 이거 뭐예요? 할 만한 게 없지. 일단 하이에 스탠드부터 한번 알아보면 다른 스탠드랑 다르게 하이에 스탠드는 요 킥처럼 페달이 달려 있어. 페달을 밟으면 하이에스 들을 수가 있고 떼면 열 수가 있고 중요한 게 요 하이에 클러치. 클러치. 하이에 심벌을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. 클러치. 보통 우리가 이렇게 발 무게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이햇을 꾹 누르고 있기도 하고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 꽉 조여주는 부분이 이렇게 다는 걸 뭐라고 해? 달다 이해하시. 마모된다고 하지 마모. 아 마모. 달다. 마모돼서 이제 헐거워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아. 하이 클러치도 따로 파니까 얘만 제품 따로 쓸 수 있다고. 나 같은 경우도 미리 좀 쟁여놓고 있는 그런 하이의 클러치들도 있고 하이 클러치도 풀러보면 이거는 예전 그 방식의 하이의 클러치이기 때문에 다 돌려서 여기 이제 펠트하셔도 빼고 또 이제 끼고 다시 조여야 되고 다 일일이 다 수동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하이의 클러치 같은 경우는 래피드 락 이라고 써있잖아. 빠르게 이렇게 잠글 수 있다는 얘기겠지? 바로 딱 해서 버튼만 누르면 딱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제품들이 되게 많이 나와있어. 근데 왜 그거 안 쓰세요? 어? 왜 수동 쓰시고 좋은 거 안 쓰세요? 하이햇을 자주 안 바꾸니까 일단은. 아 저거 완전 박살나면 바꾸시려고요? 박살 날 때까지 기다리려면 한참 나중에 어느샌가 뭐 여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방에 있는 드럼 중에 바꿀 게 있을 수도 있지. 그리고 요거 하이햇 밑에를 받쳐주는 거 만약에 얘가 망가졌으면은 새 걸로 교체해서 끼면 되겠지. 이거는 뭐예요? 이거. 뭐?
밑에. 밑에 요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점점 올라오는 게 보이지? 하이색 네. 각도를 살짝 이렇게 비스듬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. 그래서 이렇게 약간 각을 줘야 하이햇을 뭐 하프 오픈하거나 할 때 소리가 더 제대로 날 수가 있고. 그리고 심벌 관련된 그 하드웨어 종류에 보면 항상 심벌이랑 조여주는 것 사이에 말랑말랑한 재질의 이런 애들이 있잖아. 얘들을 와셔라고 해요, 와셔. 그래서 와셔도 어떤 재질이냐에 따라서 종류가 몇 가지 나뉠 수 있는데 보통 가장 많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와셔가 펠트 와셔예요. 펠트 재질의 와셔. 그러니까 펠트라는 건 약간 소음 같은 거를 이렇게 꽉 뭉쳐놓은 것 같은 그런 재질? 또 얘들의 역할은 이 하드웨어도 금속성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심벌도 금속이고 금속들끼리 서로 이렇게 마찰을 일으키면 아무래도 되게 많이 빨리 닳거나 깨지거나 이럴 수 있겠지. 그걸 줄여주기 위한 그 제품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. 심벌 관리하고 오래 쓰기 위해서는. 이거! 그리고 하이의 클러치가 딱 물릴 수 있는 자리 요거 막대기 요거를 하이의 로드라고 해요. 로드. 이것도 규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하이 클러치 선택할 때도 굉장히 중요하고 로드가 휘거나 이동할 때 아니면 얘도 밑에 이렇게 돌려서 딱 묶어놔야 되는 애인데 얘도 밑에 마모가 돼서 헐거워지는 경우들도 있어. 그것도 얘를 바꾸든지 해야지 또. 이거! 그런 거를 윙너트라고 불러. 윙너트? 어. 심벌 스탠드마다도 다 있고 심벌 윙너트를 풀면 이 너트랑 심벌이 서로 맞닿지 않게끔 하는 와셔가 와셔? 있어야 되고. 네. 이거 없이 그냥 치면은 신발 치면은 움직이잖아. 움직이면서 이 쇠끼리 닿는 그 마찰은 되게 거슬리거든. 그리고 신발을 빼면 이렇게 와셔가 하나 더 있고. 네. 또 다른 재질, 고무 재질이야. 그리고 요거. 요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. 이거를 슬리브라고 하거든, 슬리브. 슬리브. 슬리브를 빼버리면 그냥 쇠잖아. 여기다 신발을 달 수도 없고 가뜩이나 여기가 거의 이런 통기 모양인데 그래서 이 슬리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슬리브 같은 경우도 오래 쓰다 보면 분명히 플라스틱이라 깨지거나 이게 잘리는 경우도 되게 많아. 특히 이제 라이드처럼 무게감이 많은 심벌 같은 걸 걸 경우에는 슬리브가 오래는 못 쓰거든.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끔 한 번씩 정비해준다 생각하고 봐야 돼. 얘가 잘 붙어있는지. 슬리브가 제대로 없고 그 상태에서 오래 연주하면 요게는 없는데 심벌이 이런 식으로 페이거든. 쇠끼리 다서 그걸 이제 키홀이라고 해. 키홀. 키홀. 키홀이 생기면 이제 소리에도 아무래도 변형이 생길 수 있고 못 쓰는 거지. 결국 이제 깨질 수 있고 금이 가거나. 그래서 요 슬리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. 보통 교회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한번 드럼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거의 뭐 그냥 그대로 쓰잖아 처음부터 끝까지. 그래서 슬리브가 없는 데를 굉장히 많이 봤어 가는 곳마다. 됐어. 이 정도. 안녕하세요.